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떤 특별한 아이들이냐면, 원종이 붙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는 원종 에보니, 아주 색감이 매혹적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하나는 원종 클로라타예요. 이 가장자리에 분홍색으로 물든 아이가 원종 클로라타, 가운데 거는 이제 파랑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원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냐면요. 원종의 뜻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원종의 뜻은 뭐 대강 거의 다 아시겠죠. 원종이라는 원래의 종류라는 뜻.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건데, 이제 좀 사전적인 의미로는 품종 개량 이전의 식물로 어떤 품종에 대하여 본래의 성질을 가진 종자라고 합니다. 즉,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 공식적인 학명으로 인정된 품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종이 붙은 아이들이 좀 가격이 세요. 원종 에보니, 원종 클로라타, 원종 자라고사. 거의 창종류들이겠죠. 저는 이게 별로 처음에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는 저런 종류들은 용원이나 하원에 가도 쳐다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 좀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니까 은근히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이 뾰족뾰족한 그 끝에 칼날 같은 그 끝에 색감이 너무나 짙게 예쁘게 물들어 있고 말하자면 좀뭐 부드럽고 저런 꽃 같은, 장미꽃 같은, 뭐, 아메치스나 아니면 라즈베리 아이스나 아니면 바이올렛 퀸 같은 그런 러우, 뭐, 이런 것처럼 꽃 같은 그런 매력을 준다기보다는 뭔가 아이들이 도도한 매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좀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값이 좀 나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종의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두 개의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요 화분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요 화분, 이제 제가 이제 선물 받은 화분인데, 너무 이게 예쁘고 앙증맞고 아주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요 값진 화분에 요 값진 원종 에보니가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 분갈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분갈이 하면서 원종 에보니 키우는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네, 그 원종 에보니 분갈이를 위해서 요거 흙을 한번 털어오겠습니다. 원종 에보니 흙을 털어봤거든요. 근데 참, 요 몸통 자체도 굉장히 튼실하게 잘 자랐지만, 요 밑에 뿌리 보세요. 뿌리. 뿌리가 엄청 튼튼하게 잘 내렸어요. 요거 이제 분갈이 해줄 거니까 밑에 뿌리 좀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 뿌리 정리할 때 가위로 예쁘게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가위로 이렇게 뿌리 정리 예쁘게 해줬습니다. 대하엽 정리도 좀 해주고요. 이게 이제 제 거는 재보니까 한 8, 9c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10cm, 한 11, 12cm 넘는 게막 10만원, 20만원 호가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15,000원 주고 왔는데 조금만 한 2, 3cm만 더 자라면 저도 이거 꽤나 원가시 한 5배 이상으로 뛸것 같아요. 이런 게 재테크 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일단 분갈이를 해볼게요. 여기다 심을 거고요. 깔망 깔아줬습니다. 키를 맞춰줘야 되겠죠? 키를 맞춰주려면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좋으니까 흙을 좀더 넣어줘요. 네, 고급지고 우아한 화분에 창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가운데에 흙을 좀 뿌리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심으면 되잖아요. 흙을 좀 넣어가면서 심어줘요. 주변은 조그만 숟가락이나 조그만 저기 흙이 떨어지니까 조그만 걸로 넣어줘요. 뒤쪽에 흙을 좀더 넣어줘요.
이렇게 이제 흙을 채워준 다음 여기 한 1cm 정도는 남겨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또 복토도 좀 깔아줘야 되고 해서 이게 흙이 좀 나중에 점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핀셋이나 나무젓가락이나 뾰족한 걸로 이렇게 흙을 좀 다져줘야 돼요. 이렇게 한가하게 분갈이 할 때가 참 행복함을 느껴요. 아, 요 아이들이 어떻게 예쁘게 자랄까. 이렇게, 요 아이들과 얘기도 하면서, 얘들아, 잘 자라줘라. 잘 커져갖고, 또, 엄마한테 아주 무한한 행복을 줘야 되지. 여러 가지로. 예쁜 모습도 보여주고, 커지면서 몸값도 커지고, 색감도 예쁘게 물들어서, 엄마에게 여러 가지 커다란 기쁨을 주면, 더욱더 많이 사랑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은 굉장히 행복함을 느껴요. 다져주면서 뿌리가 이제 튼튼하게 내리겠죠. 흙이 좀 모자른 듯한 곳에는 흙을 좀 채워줍니다. 여기다가 복토로 황토물 조금 깔아줍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태라 이쪽으로 앞으로 놔도 되고요. 이쪽으로 앞을 놔도 됩니다. 이게 한번 분갈이를 해봤고요.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또 자세히 키우는 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원종의 아이들, 끝이 뾰족뾰족해서 엄청 도도한 아이들 둘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분갈이 원종 에보니. 아주 고도하고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보니까 이 분이 고급스럽고 예뻐서 그런지 이 아이가 원종 에보니가 더욱더 도도해 보이고 아주 깔끔하고 예쁜 자태를 나타내고 있네요. 원종 에보니의 학명은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에보니예요. 학명도 쉽죠? 원종 에보니는 또 색감이 자세히 보면은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와인색이에요. 또 재밌는 말로 하면 짜장색이라고도 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짜장색이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렸어요. 그리고 요게 두 가지 색감이에요. 요 짜장색과 고추장색. 아주 빨갛게 진한 빨강으로 물들면 고추장색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끝 입장에만 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번져가면서 예쁘게 물이 많이 들면 슈퍼 클론이라고 그래서 더욱더 값이 더 많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햇볕을 좀 많이 보여주고 이러면은 슈퍼 클론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제 거는 지금 한 8, 9cm 정도 되는데 10cm 이상 되면은 10만원에서 25만원 막 이렇게 호가하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잘만 키우고 예쁘게 크게 키우면 좋은 재테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물론 이렇게 이제 물이 잘 들려면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되지만 반 그늘에 키워도 아주 잘 자라는 아이예요. 에케베리아 속이라서 동형식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게 영하 5도까지 견딜 수 있어서 아주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잘 견디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키우기가 은근 쉽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물 주기는요, 이거는 좀 주기적으로 줘야지 이게 수영이 예쁘게 잘 모양도 만들어가면서 튼튼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봄, 가을에는 한 2주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한 3주 정도, 3주간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흠뻑 주시면 되는데요. 저면간수로 주시면 더 좋습니다. 밑에 물한 3분의 1 정도 물 채우게 해서 저는 저면관수 할 때는 저녁 때 줬다가 아침에 꺼냅니다. 그러면은 물이 흙뼈 위까지 이렇게 물이 차올라와서 흙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꺼내시면 돼요. 그리고 저면관수를 한후 물을 쫙 빼주셔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물이 많이 있는 상태보다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 말려서 햇빛이나 바람을 좀 많이 쬐어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 원종 에보니 요게 은근히 저희에게 재테크도 하게 해주고 은근한 매력, 도도한 매력을 주는 아이 오늘 알아봤습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은 너무 깨끗하고 예쁘지만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여름이 다가오고 하니까 지금 봄에 EM 용액이나 식초, 목초액 등을 이렇게 희석해서 한번 쫙 뿌려주시면 좋아요. 친환경 살균제밖에 없어 하시면 친환경 살균제를 한 달에 한 번씩 뿌려주셔도 병충해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종 에보니를 분갈이하고 원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원종하고 비슷한 원종 콜로라타도 같이 예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흐리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항상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면 행복해진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